자,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의 강의는 인버터 및 드라이버 기본 회로도를 놓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가를 제너럴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인버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액정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광원을 쏴줘야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인버터는 뭐냐면은 백라이트 방식이 CCFL, 즉 형광등 방식이냐 아니면 LED를 이용한 광원 방식에 따라서 CCFL, 형광등을 점등하게 해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인버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버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트랜스가 두 개가 있는데 CCFL이라는 것은 교류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교류를 이용해서 고압 방전을 통해서 점등을 해주는 형광등 형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가 붙어 있는 거죠. 12V DC를 받아서 FET와 PWM을 통한 스위칭 프로세스에 의해서 DC를 AC화로 만들어준다는 건다 알겠죠. 그럼 AC를 만들어줬는데, CCFL은 고압 방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승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DC를 AC화에 바꿔준 이 내용은 어디로 가면 트랜스 1차 측에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트랜스는 변화하는 신호를 1차 측에 전달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적 기전력이 발생되는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차 측에 변화하는 교류를 갖다 가해줬더니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더라. 여기는 뭐냐면 2차 측에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죠. 왜냐면 유도 기전력은 코일 권선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2차 측에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1차 측에 걸어준 교류 신호에 의해서 2차 측에는 뭐냐? 유도 기전력이 승합이 되는 거죠. 승합이 돼서 보통 15,000V를 CCFL에 전달해줘서 고압 방전을 통해서 점등을 해주는 방식이 바로 인버터다. 이게 있으면 인버터. 즉 DC를 AC화로 바꿔주는 것을 인버터라고 얘기한다 이겠죠. 트랜스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그럼 드라이버는 뭐냐? 드라이버는 똑같아요. FET와 PWM을 통해서 스위칭 프로세서에서 DC를 AC화 만들어주는 과정은 인버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LED 백라이트는 LED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의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AC를 공급해줘서는 점등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DC를 AC화한 스위칭 프로세서에 의해서 DC를 AC화한 이걸 갖다가 LED를 갖다 점등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긴 정류회로가, 인버터에서는 승합회로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정류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만들어준 AC를 다시 DC로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쇼트기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DC로 만들어서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이그 LED 백라이트로 전달해줘서 LED 백라이트가 점등하는 방식을 우리가 쓰는 것이 뭐냐면 바로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는 두 가지를 써요. 컨버터다, 드라이버다. 같은 용어죠. 근데 보통 드라이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보조파 트랜스가 두 개가 있다면 이건 인버터야. 아, CCFL, 형광등 방식의 백라이트 방식이구나. 없다. 아, 이거는 LED 방식의 백라이트를 점등해주는 파워 서플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위칭 방식, 여기서 PWM과 FET를 통해서 스위칭을 하는 방식은 같다. 단지 틀린 건 뭐냐면은 LED 개수에 따라서 전압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자들은 콘덴서도 내압이 높은 걸 쓰고 FET나 PWM도 이 나름대로 얘네들이 굉장히 내압이 높은 그런 소자들을 쓴다는 얘기죠. 그게 좀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버터나 드라이버로 회로를 볼때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AC를 공급해주는 어떤 백라이트냐 아니면 DC를 공급해주는 거냐에 따라서 이런 구조가 약간 틀리다. 그런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뭐라면은 인버터하고 드라이버에 대한 회로도를 놓고 디테일하게 이제부터는 디테일하게 회로 해석 및 보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니터는 전원 공급 방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SMPS가 내부에 내장된 립스 보드에 의해서 전압이 공급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이 보드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아답터에 의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인버터나 드라이버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동작을 못한다. 항상 이 AD 보드에 MCU 통제하에서 우리가 동작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인버터하고 드라이버라고 그랬었죠. 실물을 놓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동작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V 전원을, 아니, 아답터 12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먼저 메인 전원부를 거치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요게 스위칭 레귤레이터죠.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요즘은 이제 SOR18핀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지금도 많이 쓰는 방식이죠. 여기서 12V를 받아서, 내부 발진 스위칭을 통해서, 우리가 아웃풋 단자로다가 AC 형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거죠. 출력한다. 출력하면은 뭡니까? 이 AC 형태 신호는 이런 스케일러라든가, EPROM이라든가, MCU라든가, 아니면 오디오 칩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메인 전압에서 12V를 스위칭 했다 그러면은, 쇼트게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DC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DC로. 그럼 만들어온 DC는 최종 부하가 쓸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스케일러라든가 EPROM이라든가 MCU라든가 오디오 칩이라는 것은 얘가 원하는 VC 전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LDO 레귤레이터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존재를 해서 5V를 받아서 뭐 3.3V를 다운하든가 아니면 2.5V를 다운하든가 아니면 1.8V를 다운하는 이런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씁니다. 그죠?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위칭 레귤레이터. 펄스 발진 회로를 가지고 있는 스위칭 회로. 요거는 이제 1501-50이라는데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레귤레이터는 두 가지가 있죠.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하고 여기 지금 사용된 LDO 레귤레이터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는 뭐냐면 입력과 출력 차이가 큰 거. 즉 소수점 단위의 아웃풋을 내지 못하는 레귤레이터를 드랍 아웃풋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7805죠. 12V가 입력돼서 아웃풋으로 5V가 나오는 우리가 그 소수점이 없는 출력을 하는 레귤레이터를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라고 한다. 그럼 LDO는 뭐냐?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는 입력과 출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즉 5V를 받아서 3.3V 다운되든가 아니면 5V를 받아서 2.5V를 다운한다든가 아니면 5V를 받아서 1.8V를 다운하는 그 소수점 단위의 출력을 내는 레귤레이터를 우리가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 즉 LDO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원을 받아서 LDO 레귤레이터가 전압을 다운해서 스케일러에 공급해내는가 또 LDO 레귤레이터가 5V를 받아서 즉 메인 전원부에서 5V를 받아서 1.8V를 다운한다든가 그래서 요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이런 IC로 다 전원을 공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동작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자가 자, 이 아답터와 이 전원을 넣게 되면은 여기 보면 12V라는 건 아답터 전원 인풋됐다는 거죠. 이 12V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스위칭 레귤레이터 1번 단자로 들어와서 스위칭을 하기엔 전압으로 공급이 되고요. 하나는 보면 12V는 여기 지금 이건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트랜스가 없으니까 드라이버 쪽에 FET의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고 내부 전압 강화를 통해서 여기 PWM의 그 VC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지금 그 5V 이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12V를 받아서 이 아웃풋 나온 게 이거 5V입니다. 5V. 그다음에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피드백 단자가 있죠. 항상 2차 측의 전압을 감시하는 거죠. 감시해서 이 피드백이 지금 항상 5V가 나오고 있죠. 피드백이.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요. 5V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온오프 시그널하고 아직 패널 전압은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용자가 지금 OSD 파워본 버튼을 누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않았으니까 뭡니까? MCU의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MCU 펌웨어가 연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 파워온 전압하고 인버터의 이 드라이버 보드에 PWM VCC 이네블 단자로 들어가는 신호와 패널 전압을 공급해주는 스위칭 회로가 아직 열리지가 않은 거죠. 이 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OSD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신호가 이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MCU로 들어가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VC 패널 쪽하고 여기 드라이버 쪽에 PWM으로 공급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워온 버튼을. 자, 그러면 파워온 시그널이 MCU에서 전달되고 패널 이게 전달되면서 뭡니까? 드라이버가 켜지겠죠. 드라이버가. 드라이버가 켜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가 이렇게 켜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신호하고 여기 신호하고 여기 지금 패널 VC 전압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때 눌렀을 때. 근데 지금 뭐냐면 영상 신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MCU에서 차단을 시킨 거죠.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절전 모드로 동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영상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 여기서 영상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 하고 MCU가 판단해서 이 지금 그 드라이버 쪽에 PWM 들어간 이너블 신호를 차단을 했고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 이게 패널 전압이죠. 5V 패널 전압을 여기서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뭐냐 이게 뭐냐 절전 모드로 동작한 거죠. 이때 이제 뭐 여기에 DVI라든가 RGB 쪽에 어떤 그 여러분들이 그 케이블을 꽂았을 때 영상 신호가 전달이 바로 되면 이제 신호가 MCU에서 판단하겠죠. 영상 신호가 들어왔어 하고 뭡니까 다시 온오프 시그널하고 저걸 주면서 여기 이제 전압이 신호가 공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호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다. 이것이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지금 드라이버나 아니면 인버터 쪽에 동작 방식입니다. 동작 방식.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때 여기 보면 우리가 MCU에서 요 커넥터를 통해서 드라이버 쪽에 이네블 신호, 온오프 신호를 전달해 줄 때는 MCU에서 이제 회로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 지금 TR 두 개가 있습니다. TR 두 개. 요 두 개가 뭐냐면 바로 이 얘를 스위칭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우리가 그 온오프 스위칭 TR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얘를 통해서 스위칭을 해주는 거예요. 또 패널 전압 여기 패널 28, 29, 30번이 이게 VC 단자인데 요 역시 마찬가지도 뭐냐 요 역시도 여기 지금 요 MCU에서 전달된 이 패널 그 패널 게이트를 오픈할 수 있는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지금 P채널 FET가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전달해 줬을 때 게이트가 열림으로써 여기에 있는 이 VCC가 전달된다. 그래서 여기 아까 LED 볼트메터에 5V가 들어간 것은 바로 MCU가 그 게이트를 열어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5V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백라이트가 켜지는 시점과 여기 그 패널에 들어가는 요 VCC 5V 전압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먼저 얘부터 그 온오프 시그널부터 열어주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얘가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인버터도 마찬가지죠. 인버터도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들 지금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버터도 지금 보면 이게 립스 모드 방식이죠. 예, 똑같아요. SMPS가 이제 여기 내부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뭡니까? 220V만 인가를 하게 되면 2차 축으로 5V, 12V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통 쓰는 것들은 여기 스위칭길에 12V 공급받잖아요. 12V 단자에서 커넥터를 타고 여기 스위칭길에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럼 내부 발진 스위칭을 통해서 2번 단자로 5V가 나올 것입니다. 그죠? 이게 메인 전원부죠. AD보드에. 그러면 쇼트기 다이 LCPTR을 통해서 5V를 만들어줘서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여기 LDO 레귤레터, LDO 레귤레터 쪽으로 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온오프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 지금 패널 전압이 요 단자로다가 패널 전압이 열리고 요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그다음에 온오프 시그널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인버터부로다가 이 커넥터를 통해서 인버터부로 들어가는 거죠. 동작은 똑같다. 이거 똑같습니다. 동작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동작을 한다. 지금 그 한 내용들은 이제 영상회로 강의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영상회로 강의 쪽에서 상세하게 지금 어떤 영상 신호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스위칭 신호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단지 오늘은 좀 제너럴하게 요런 구조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홈웨어가 정상이라도 지금 보면 여기 패널 전압을 열어주는 이 지금 스위칭 이 FET하고 여기 온오프 신호를 전달해주는 요 스위칭 회로 요 소자가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백라이트가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신호를 갖다가 대기하고 있던 신호를 이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회로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것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쪽에 지금 그 EOX로 나가는 이런 MCU 쪽에 파형을 제가 파형을 정상적으로 나와요. 넘겨주는데 여기서 안 도대체 동작을 안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이 스위칭 회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패널 전압을 열어주는 이 스위칭 회로, 그 다음에 온오프 시그널을 전달해주는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인버터로 전달해주는 이 온오프 시그널을 전달해주는 이 스위칭 회로,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초보자들은 주구장창 얘만 포미엄만 ISP지그나 롬라이터로 써놓고 있다는 얘기죠.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자꾸 이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론을 모르면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기본 이론에 충실하라, 기본기를 충실하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간혹 제가 뭐 유튜브 쪽이나 아니면은 공식 카페에 많은 지금 수리가 너무 어렵다. 그건 뭐 여러분이 개인기를 안 키워서 그래요. 지금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고생해서 그 개인 기본기를 다졌기 때문에 원포인트 수리가 가능하다. 바로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트북 수리하는 사람 막 그냥 막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에 먼저 충실하고 너무 성급하지 말고 자꾸 수리가 안 된다고 뭐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자꾸 쉽게 배우려고 막 질문하고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공식 카페에서는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변을 참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참 고맙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많이 다져야 된다. 기본기를 다지면요. 응용력이 생겨요. 응용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리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것하고 우리가 직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고요. 자, 우리 내가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가, 이론에 약한가, 기본 소자를 내 동작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하면은 소리라는 게 또 하면 재미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인 기본기를 가져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인버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회로 해석 및 보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터 동작 전압 공급 회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모니터 전원 공급은 내부 전원 공급 방식인 SMPS와 외부 전원 공급 방식인 아답터로부터 DC12V를 공급받아 인버터 스위칭 FET에 드레인의 공급, 스위칭 동작 대기하며 또한 DC12V는 내부 전압 강화 회로를 통해 PWM, IC, VCC로 공급, 동작 대기 상태가 된다. 인버터 구동은 오토 방식이 아닌 AD보드, MCU 통제하에서 구동되는 신호에 의한 스위칭 방식으로 동작한다. 자, 이게 이제 그 동작 공급 회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나 인버터는 단독으로 동작이 못한다. 그러면 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MPS나 또는 아답터로부터 전원을 12V가 여기 공급이 되겠죠. 이 12V는 어디 들어가는 거죠? FET, 스위칭 FET 드레인에 딱 들어가는 거고, 또 전압 강화회로를 통해서 이 PWM 필요하는 미니멈 맥시멈 전압을 우리가 다운해가지고 여기 VCC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동작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왜? MCU, AD보드에 MCU로부터는 신호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동작 대기 상태로 된단 말이죠. 동작이 안 되죠. 스위칭 동작. 스위칭 프로세스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때 사용자가 파워 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 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파워 온 트리거 신호가 아까 그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파워 트리거 신호가 MCU로 들어가서 MCU 안에는 포메어, 즉 운영체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체제는 회로를 컨트롤하는 거라고 그랬죠. 걔에 들어가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커넥터를 통해서 AD보드로부터 이렇게 온오프 시그널이 어디로 들어오냐? PWM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네이블 단자. 그러면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야, PWM 온오프 펄스 발진해라 하고 명령을 준 거죠. 이때 동작 대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동작을 하게 돼 있죠. 동작을 하게. 그럼 뭡니까?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얘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오프 온오프. 이게 온타임, 이게 오프타임이죠. 이 신호가 어디 들어가냐? 스위칭 FET 게이트에다가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이 됩니다. 그럼 여기 대기하고 있는 12V를 이제 신호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교통카드 단말기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 게이트가 열리겠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온타임과 오프타임에서 스위칭 FET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뭡니까? DC를, 그죠? DC를 AC와 AC 형태의 신호를 만들어 준다. 근데 이 인버터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지? 인버터라는 것은 교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AC로 만들어낸 신호를 갖다가 여기 트랜스라는 게 있죠. 고집의 트랜스가 있는데 여기 1차 축에 가해 주는 거죠. 1차 축에. 그럼 1차 축에 변화하는 AC 형태의 신호를 줬기 때문에 트랜스는 뭡니까? 상호 인덕턴스, 2차 축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CCFL이라는 고압 방전을 통해서 점등이 되기 때문에 여기 2차 측에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죠. 승합이 된다는 얘기죠. 승합. 승합된 교류 신호가 어디로 넘어가냐? CCFL 커넥터를 통해서 이 백라이트를 점등하게 돼 있는 거죠. 점등하게. 그래서 이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액정 뒤에서 광원이 쏴줌으로 인해서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이것이 동작 원리죠. 그리고 SNPS나 인버터 드라이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피드백 회로가 되어 있는데 2차 측의 출력 신호,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이 신호를 어디 들어가냐? 바로 PWM의 피드백 단자로 들어가서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조정한다. 뭐 온타임을 늘리든가 아니면 온타임을 줄이든가 아니면 이쪽 하나의 백라이트가 죽었다. 쇼트가 됐다 그러면 뭡니까? 펄스 발진 하지 않든가 하는 것을 어디 해주냐? 피드백 회로에서 해주는 거죠. 피드백 회로에서. 그래서 이제 항상 2차 측에 문제가 안 되게끔 이 휴대 회로를 준다. 피드백 회로는 우리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정화 회로 또는 내는 뭐 어떤 그 보호 회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라이트가 하나 상이 나가든가 하나가 나가면 깜빡하고 꺼지는 게 바로 피드백에 동작돼서 여기 지금 PWM이 펄스 발진을 중단을 한 거죠. 중단을. 그래서 프로텍션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텍션이 걸렸다. 보호회로가 동작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드백 회로는 2차 측에 항상 고른 전압을 나오게 해주는 안정화 회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어떤 조치를 해주는 보호회로라는 기능을 갖고 우리가 이 구성이 돼 있다. 모든 뭐 전자회로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220V가 입력되는 부분에서 뭐 서미스터라든가 바리스터가 들어가서 걔를 보호를 해주고, 또 피드백 회로에서 항상 2차 측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야, 2차 측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빨리 나한테 신호를 줘 해서 그 신호에 의해서 어떤 조정을 한다든가 멈춘다든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회로들의 전자회로의 특성이겠죠. 그러니까 요 회로를 보면 회로도 마찬가지죠. 5V는 어디로 들어가 들어가냐 이 신호는 5V를 받던 12V를 받던 간에 그거는 마찬가지죠. 통해서 VCC로 공급이 되고요. VCC 공급되고 이때 이제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이네블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밝기를 조정해서 이제 OSD 버튼에 디밍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신호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 이 디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화면 밝기를 요즘은 뭐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모니터를 키면은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되기 때문에 화면을 어둡게 놓고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쓰는 사람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MCU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디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 회로를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론은 지금 대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지금 SNPS라든가 아니면 인버터 드라이버라는 게 이 구조가 똑같지가 않아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부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위치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늘상 해던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른 게 나오니까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동작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회로를 자꾸 따라가 봐요. 여기 지금 단자가 있잖아요. 여기 커넥터를 통해서 진짜 이게 온오프 단자가 쭉 따라가서 여기 PWM에 온오프로 들어가는지 이 디밍 라인을 통해서 쭉 돼서 이 디밍으로 들어가는지 VCC는 이렇게 해서 진짜 FET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 지금 그 수리맨들은 초보 입문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그냥 수리를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수리하는 사람들이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테스트하기 하나만 있으면 회로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뭐 다이오드 모드로 놓든가 아니면 부자 모드로 놓고 회로를 쭉 따라오면 아 여기 있는 이 회로와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아 내가 전에 만졌던 거하고 얘는 구조가 약간 변경돼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보수라는 분 또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문의해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뻔할 거예요. 회로를 좀 보세요. 그런 얘기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냐? 이 몫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내가 이론을 여러분들 가르쳐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회로를 조합을 해서 보고 점검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여러분들 기본기를 키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이 TV SNPS를 보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회로가 너무 간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처리해가는 방식을 이제 가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MCU 통제를 이렇게 받아서 동작 대기 상태에 있다가 된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은 우리가 그거죠. SNPS는 오토 방식이지만 얘는 오토 방식은 아니다. MCU에서 어떤 신호가 AD 보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좀 틀린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버터 컨트롤 회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인버터는 AD 보드 MCU 제어하에서 동작 신호를 공급받아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OSD 파워원 버튼을 누르면 파워원 트리거 신호를 AD 보드 MCU 펌웨어로 전송되어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 커넥터를 통해 인버터 PWM IC 이네이블 단자로 공급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 팬라이트를 동작시킨다. 또한 사용자가 화면 밝기 조정을 위하여 OSD 디밍 버튼을 누를 경우 트리거 신호를 AD 보드 MCU 펌웨어로 전송되어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 커넥터를 통해 인버터 PWM IC 디밍 단자로 공급 펄스 폭을 조절하여 주파수를 변화시켜 트랜스 2차 출력 전압을 제어하여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한다. 모니터에 영상 입력 신호가 없으면 백라이트가 꺼지면서 절전 모드로 동작하는 것도 MCU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자, 요것이 이제 그 컨트롤 회로, 인버터 컨트롤 회로의 어떤 그 요점, 요지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및 패널 전원 공급 스위칭 회로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터 및 패널 전원 공급 스위칭 회로 동작 흐름은 첫 번째는 립스 보드에 AC 220V 전원을 인가하면 DC 5V 전원이 립스 보드 커넥터를 통해 인버터 온오프 스위칭을 위한 NPN TR 컬렉터에 공급 대기하며 또한 DC 5V 전원은 패널 전원 공급 스위칭을 위한 P채널 FET 소스 및 게이트에 DC 5V 전원이 공급 동작 대기 상태가 된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OSD 파워원 버튼을 ON 하면 파워원 트리거 신호가 MCU로 전송되어 펌웨어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 온오프 시그널 신호를 NPN TR 베이스로 공급되어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DC 5V가 컬렉터에서 2m로 흘러 온오프 시그널을 립스 보드 커넥터를 통해 인버터 PWM IC 이네이블 단자로 공급되어 펄스 발진을 하여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로 공급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스위칭을 시작하여 DC를 AC화하여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하면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축에 승합된 유도 기전력이 페나이트에 공급되어 고압 방전을 통해 페나이트가 점등된다. 또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 VCC 전원 공급을 위해 MCU로부터 스위칭 신호가 B채널 FET 게이트로 공급되어 소스에 대기하고 있던 DCO 볼트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흘러 DCO 볼트 전압이 콘덴서를 거쳐 LVDS 커넥터 VCC 핀으로 공급 패널 보드로 전달된다. 만약 MCU에 내장된 펌웨어가 손상되었거나 스위칭 회로 소자가 손상되었을 경우 전자회로 컨트롤 불능으로 스위칭 회로가 동작하지 않는다. 자, 요것이 지금 쭉 제가 얘기했던 것을 통합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 자체를. 아까 그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그 파워원 버튼을 누르면 이 트리거 신호가 이 회로를 따라서 어디로, 요게 이제 MCU죠, MCU. EOX모로 나가는 거. 여러분들 이제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AD보드에 EOX로 나가는 이 MCU가 없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 통합화 추세에 따라서 이게 여기 스케일러에 내장이 됐어요. 이걸 내장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원칩 스케일러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써놓을 때는 이제 그때는 롬라이트 없는 ISP 직으로 여기다 연결해서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어차피 역할은 같으니까. 이 신호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신호.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온 트리거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안에 MCU 안에 이제 포메어에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그 신호를 어디 주냐면 여기 지금 여기가 인버터 온오프 스위칭 회로예요. TR 두 개가 있죠. 여기는 뭐냐면 뭐 TR로 있을 수도 있고 FET로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P채널 FET를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신호를 주는 거죠. TR과 FET의 그 스위칭 특성은 뭡니까? TR은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FET는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신호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전철 우리가 게이트를 생각하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 그 게이트 앞에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에다가 교통카드를 태깅해야 게이트가 열리겠죠. 태깅하는 게 뭐냐? 바로 베이스나 아니 FET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닫혀 있죠. 태깅 안 하면 게이트가 열리겠습니까? 평생 가도 열리진 않겠죠. 그런 신호를 여기서 MCU가 제어를 하는 거죠. 여기 게이트 해주고 이 신호를 TR 베이스에 줬을 때 이 신호가 넘어가는 거죠. 이 온오프 신호 어디로 넘어갑니까?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에 PWM의 이네이블 신호로 들어가는 거죠. PWM 이네이블로 들어간단 말이죠. PWM. 그래서 이제 그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패널 28, 29, 30번 단자로 뭡니까? VC 전압이 패널로 공급돼서 패널 보드 쪽에 이제 그 신호가 전압이 공급됨으로써 영상이 구현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폼웨어가 정상이라도 여기 지금 스위칭 FET,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칭 TR,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이 신호가 정상적이라도 동작을 안 한다. 그러니까 폼웨어, 지금 EOX로 뭐라 하는 이 MCU 쪽에 신호가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뒤에 얘기했죠. 파형을 측정을 해서 이런 파형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도 안 되겠다. 이게 안 넘어간다. 그럼 뭡니까? 여기 지금 스위칭 이 소자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런 부분을 자꾸 점검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물론 이런 내용들은 영상 AD보드 쪽에 들어가서 좀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래도 인버터 쪽에서 점등해 인버터나 아니면 드라이버 쪽에서 백라이트를 점등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AD보드서부터 걸리는 거니까 여기를 모르면 우리가 수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FET나 TR의 우리 양극판별법은 너무나 많이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눈 감고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해서 이게 또 많이 나가요. 또 하나 여기는 정상인데 이 전압이 약하게 들어간다. 5V면 들어간다는 뭡니까? 항상 이 VC 전압들은 항상 콘덴서를 거치게 됐다. 이게 뭡니까? 패널 VCC형 콘덴서예요. 그러니까 요게 용량 감퇴가 돼가지고 패널이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요거 갈아주면 되는데 갈아줄 때
뭐 예를 들어서 220 마이크로 썼다 그러면 조금 높은 거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봐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 레귤레터 앞뒷단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 콘덴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콘덴서가. 인풋에서 콘덴서가 있고 아웃풋을 통해서 콘덴서. 안정적인 어떤 전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콘덴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스위칭 노이즈를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 필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콘덴서에 다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주된 메뉴들이죠. 우리가 쓰는 이 콘덴서들은 뭡니까? 전해 콘덴서를 쓰기 때문에 고체 콘덴서인 솔리드, 폴리머 콘덴서에 비해서 상당히 수명이 짧다. 그래서 AD보드도 보면 이 콘덴서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갈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어. 용량감퇴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것도 용량감퇴가 이미 됐단 말이죠. 다 갈아주세요. 다 갈아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콘덴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푹 튀어나와서 뭐 콘덴서가 터져 있는 그런 걸 보면 그만 가는데,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갈아줘요. 이거 뭐 이 단가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갈아줍니다. 겉은 멀쩡해요. 패널이 전압이 보면 왔다 갔다 해. 이거 다 갈아주면 동작이 잘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된다. 단 뭐냐, 여기서 이 지금 스위칭 회로 할 때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TR과 FET 공부를 충실히 한 사람들은 이 역할이 뭐라는 걸 알고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겁니다. 이 스위칭 동작, TR의 이 원리부터, FET 원리부터 모르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또.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강조하고 자꾸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인버터 및. 자, 그러면은 우리가 TR 및 FET의 스위칭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공부 다 한 거죠. TR은 NPN TR과 PNP TR이 있는데, TR은 세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컬렉터와 이미터와 베이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NPN TR은 이 화살표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 향하고 있죠. 또 향하고 바깥으로 향하는 걸 딱 이미터라고 합니다. 이미터. 이미터. 그러니까 전기가,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봤을 때, 여기 지금 이 베이스에서 전기가 여기선 이렇게 흐르겠지만 여기선 또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다 보니까 여기 베이스에다 항상 이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된다. NPNTR은. NPNTR은 양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컬렉터에서 에미터 전기가 흐른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럼 PNPTR은 어떻게 되냐. 에미터 방향이 안으로 들어갔죠.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른다면 에미터에서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흐르는 조건은 여기가 마이너스,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베이스에서 NPNTR은 에미터로 흐른다는 것은 이게 입력부의 입력부. 입력부가 열려야 출력부가 열리는 거고, 여기서 입력부가 열려야 출력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NPNTR은 베이스에 양의 신호가 들어와야 컬렉터에서 스위칭이 되는 거고, PNPTR은 베이스에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스위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TR은. 근데 FET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FET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N채널 FE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잠깐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N채널 FET는 P형 반도체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N형 반도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는 뭐 소스, 하나는 드레인, 하나는 이제 요 가운데는 이제 절연층이겠죠. 여기 가운데 절연이 돼 있죠. 이렇게 절연이. 전기적으로 절연입니다. 이산화 규소를 갖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메탈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게이트를 뽑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그럼 피치는 어떻게 되냐? N형 반도체에다가 양쪽에 P형 반도체를 넣어가지고 가운데 게이트를 뽑아놓은 거죠. 게이트를. P형 반도체는 뭐예요? P형 반도체는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얘기했지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띈 거다.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띈 거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리를 한번 봅시다. 자, N형 FET, N채널 FET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왜 여기다가 양의 신호를 N채널 FET는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되냐 그런 얘기를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기가 여기에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려 그러면 지금 뭡니까? N채널 FET는
이 P형 반도체를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한다고 했죠. 여기가 플러스죠. 거기 특성을 띈 반도체예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죠. 여기서 전기를 흐르려고 그러면은 이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양의 신호를. 왜 그럽니까?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전하끼리는 어떤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성끼리는 잡아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여기 플러스라니까 여기 P형 반도체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걸으면 청력이 발생된다면 밀어버리니까 채널이 뚫리면서 여기서 드레인에서 소스에 드레인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역방향으로 걸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하면 스위칭 오프죠. 얘는 스위칭 온이 되는 거고 얘는 오프가 되는 거예요. 오프가. 그 원리가 뭐냐면 야, 마이너스 신호를 줬어요. 그럼 여기 P형 반도체를 기본 베이스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하면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이 채널이 닫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다는 항상 N채널 FET는 플러스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되고 P채널은 뭡니까?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열린다. 이걸 반대로 우리가 P채널 FET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가 N형 반도체죠.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가해줘야 같은 기끼리는 서로 미는 청력이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TR과 FET는 어떻게 이 스위칭 원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좀 더 모르시는 걸 하셔야 되고요. 또 이거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의 TR과 FET 원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CU의 아까 AD보드의 실물을 보여드렸는데 AD보드로부터 이 신호가 이 커넥터를 통해서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뭐 그 이 스위칭부를 따지기 전에 이 펌웨어 손상인지를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 오실로스코프를 다 가지고 계시죠? 오실로스코프를 이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MCU를 어떻게 사용을 측정하는지를 알아볼게요. MCU에 내장된 펌웨어 손상 여부는 MCU의 칩 셀렉트 단자, 시리얼 클럭 단자, 시리얼 인풋 단자, 시리얼 아웃풋 단자의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하여 파형이 검출되어야 펌웨어가 정상이다. 파형이 측정되지 않는다면 펌웨어 불량으로 해당 모델의 펌웨어를 구하여 롬라이터 또는 ISP직으로 MCU에 펌웨어를 재기록하여야 정상 동작이 이루어진다. 보통 MCU 디바이스 불량보다는 MCU에 내장된 펌웨어 손상으로 인한 불량이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간혹 펌웨어는 정상이라도 패널 VCC 전원 공급을 위한 스위칭 회로와 인버터 동작을 위한 신호 스위칭 회로 소자가 손상되어 전자회로 컨트롤 불능 상태가 되기도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MCU 안에 있는 펌웨어가 손상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파형을 측정하는 거다는 얘기죠. MCU 디바이스 자체 불량은 제가 수리 경험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안에 펌웨어 불량이 TV든 모니터든 이 펌웨어 불량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많았는데 요즘 와서는 좀 많이 줄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개선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뭐 TV나 모니터 쪽은 MCU 쪽에 펌웨어 불량들이 많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거의 이 지금 핀맵은 같아요. 8번이 VCC, 6번이 클락, 5번이 시리얼 인풋,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번 단자가 칩 셀렉터, 2번이 아웃풋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단자를 우리가 보통 파형이 나오는 단자는 여기 칩 셀렉트, 시리얼 아웃풋, 시리얼 클락, 시리얼 인풋 요 세 가지가 주된 우리가 파형이 나오는 그 단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 파형을 찍어보면 요런 파형들이 나와요. 요런 파형을 보고 아 이것이 손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초보분들은 이거 생각 안 하시죠. 그냥 여기다가 ISP직이나 롬라이터로 여기다 펌웨어를 같은 동종 모델의 펌웨어를 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련한 방법이고
이렇게 파형을 측정해서 이런 파형이 좀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검증하는 단계가. 그래서 이런 파형을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오시로스코프가 없다면은 테스터기 갖고는 우리가 전압만 재는 거지 파형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은 오실로스코프는 뭐 핸드형 오실로스코프나 이럴 때는 아마 핸드형보다는 우리가 탁상용 가격이 막 60만 원대 이상 이런 걸 해야 좀 정확하게 잡힐 것 같아요. 핸드형 오실로스코프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왕 여러분들이 장만할 거면은 핸드형 오실로스코프 100MHz를 지원하는 오실로스코프 사는 걸 권장을 하고요. 요즘은 뭐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는 안 나오죠.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해서 여러분 이런 파형을 좀 측정해보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고장난 걸 가지고 자꾸 측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동작하는 양품의 어떤 기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지 고장난 거하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어떤 그 정확한 빅데이터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 공부를 하거나 입문하시는 분들이 내가 수리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작동하는 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측정하는 연습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MCU가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는 게 있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MCU가 스케일러 안에 내장된 원칩 스케일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호 모르라는 것이 없다면 여기 지금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EPROM도 보면 우리가 이 포트가 지금 DVI하고 RGB가 있지 않습니까? DVI용 EPROM, RGB용 EPROM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EPROM이 없다. 이 스케일러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전자 소자들이 통합화 추세이기 때문에 TV AD 보드 무대에도 지금 뭐 그런 어떤 그 소자들이 다 통합돼서 스케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아요. 메인칩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 여러분에서 아, 내 AD 보드는 왜 MCU가 없습니까? 요즘은 MCU를 안 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MCU가 없으면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죠. 아, 전자기기에는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MCU가 있습니다. 폼웨어 동작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폼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 그러면은 요 스케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롬라이터를만 갖고 있는 분은 여기 폼웨어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롬라이터는 이 소자를 떼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ISP 지그라는 걸 갖고 있을 겁니다. ISP 지그는 이걸 띄지 않고 바로 이 포트에 연결해서 써놓는 거죠. 리드하거나 라이터는 그런 기기를 우리가 ISP 지그, 인시스템 프로그라머라고 얘기를 한다. 그건 나중에 추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파형들을 측정해 보세요. 전압만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호를 가공해서 나온다든가 스위칭에서 나오는 어떤 펄스 발진 스위칭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압만 재서는 안 나와요. 우리 5단자나 8단자 SR18핀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전압은 5V가 나오지만은 그 5V는 AC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펄스 발진 스위칭에서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가 왜곡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5V가 나오는 건지 신호가 왜곡되면서 나오는 건지 신호가 왜곡됐다는 자체는 불량이라는 얘기죠. 근데 파형 자체는 검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파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위칭 파형도 우리가 뭐 드레인 파형이다, 게이트 파형이다, 제대로 신호가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건 파형 분석을 해보는 거죠. 우리 사람도 진단할 때 뭡니까? 오실로스코프 같은 기계가 있죠. 맥박 재는 거, 심장 박동 재는 거. 그 파형을 보고, 아이고, 이 사람 문제가 생겼네, 아니네 하는 판단하잖아요. 이게 파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상적인 정규 파형이냐 왜곡된 파형에 따라서 아 얘가 오동작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파형을 측정하는 오실로스코프가 필수 장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파형 측정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스위칭 회로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좌를 요즘 저도 좀 바빠서 오래간만에 올리는데 저도 이제 또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요거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여태까지 한 강좌들을 우리가 강의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수리일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강의 잘 올라가 있잖아요. 제 강의가
보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유튜브 저 공식 채널, 우리 공식 카페 보면은 참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경제에 올라간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사람의 아이디를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시는지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만 성과가 있는 거죠. 남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 답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모르면 답을 못 주죠. 그분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고 하는 데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강좌 시간에 다시 뵙고요. 자, 오늘도 강좌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